저희는 인류의 한정된 자원인 토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건축법과 제도가 복잡해가지고 땅마다 설계가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. 굉장히 폭이 커요.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법에 적용을 받고 똑같은 면적의 땅인데 어디서는 많이 지을 수 있고 어디선 적게 지을 수 있고 두 개를 합치면 갑자기 엄청 좋아지기도 하고 그저 그럴 때도 있고 일일이 예측도 어렵습니다. 사각형 땅도 어려운데 실제로 우리나라 땅들은 이렇게 생겼어요. 굉장히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하고 팔게 됩니다. 건축을 통제하는 법들이 총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된 건축법만 하더라도 1년에 6차례씩 바뀝니다. 한 차례씩 바뀔 때마다 엄청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.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도와주기 쉬운데 중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들이 늘어나는데 그 많은 사업들을 일일이 다 상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술로 하자. 가장 효과적으로 토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자. 이런 과정을 기술로 이제 좀 투명하게 유통할 수 없을까가 지금 저희가 가는 길입니다.